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답니다. 과연 다윗이 왕이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 다윗, 내 어머니,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렴. 네, 알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답니다. 그곳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다윗은 보았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감히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어서 섞지 못해! 그리고 그 거지 같은 하나님! 야! 그까지 하나님 와서 덤벼봐! 아니, 저 골리앗이? 아니, 감히 하나님 모독하다니. 안 되겠어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다윗은 사울왕에 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기로 결심을 다 이야기를 하였어요. 왕이시여. 아니, 넌 누구냐? 저는 다윗이란 소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서 있는 골리앗이 하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저로 싸우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아니, 너같이 어린아이가 어찌 그걸 싸우고 있단 말이냐? 저는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사자나 늑대, 아니 곰이 나타날 때 저는 이 물맷돌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엇이?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좋다. 여봐라. 예, 저 아이에게 내 갑옷을 갖다 주어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맷돌 다섯 개하고 이 가죽끈을 가지고 와서 싸우겠습니다. 호호호, 참으로 훌륭한 어린이구나. 어서 가보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 물맷돌 다섯 개와 가죽끈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다가갔답니다. 하하하하, 아니 이스라엘 장군이 온 줄 알았더니 웬 어린아이를 보내다니. 넌 어서 가서 어머니 절신해달라고 그래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어서 내 이 돌맛을 봐라. 뿅뿅뿅뿅뿅뿅.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마주 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뿅뿅뿅뿅. 아니 무슨 끈을 그렇게 돌리느냐, 어지럽다. 뭐냐, 웬 돌이 저렇게 날라오는구나. 아니, 우리 갑자기 어이만해지는구나. 산만해지는구나. 그 작은 돌에도 하나님이 가자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맞기 시작했어. 아이고. 다윗은 얼른 뛰어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내리쳤답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다윗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기 시작하였어요.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다윗의 인기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울왕은 시기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저런 자그마한 어린이 같다 이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다니. 네, 이걸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어. 그래, 저놈을
저놈을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죽이지? 뭘 어떻게 죽여? 내가 직접 저놈의 목을 쳐야 되겠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멀리 도망갔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도망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였어요. 다윗이 어디 있어? 다윗이 어디냔 말이야? 저 산 위에 있습니다. 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이 산을 둘러라. 산을 둘러. 그래서 한 걸음 한 것이 올라가 그 다윗을 죽이는 거다. 남기면 안 돼. 다시 꼭 죽여야 돼. 저놈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이스라엘아 왕이 된단 말이야. 왕이 돼? 안 되지. 왕은 이 나라 하나뿐이야. 감히 저자가 왕을 노리다니.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 다윗은 이제는 굴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 장군님, 저기 누가 들어옵니다. 누가? 사울이에요, 사울! 뭐라고? 사울이라고? 사울입니다. 너? 자려고 좀 누웠습니다. 됐습니다. 다윗 장군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 장군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렸습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죽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자는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마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럼 모든 벌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더라도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리 저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저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돼. 오로지 저자를 해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자, 조용히 나간다. 응? 조용히. 아니 장군님, 그는 조선 우리가 죽입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자, 옷자락만 살짝 빼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도 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울은 죽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윗,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다윗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보셋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게 되었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이스보셋 왕이 죽었다고 누가 죽였느냐? 네, 제가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 친구들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무엇이?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를 죽였느냐? 응? 여봐라! 예. 저들 당장 사형시켜라! 다윗 왕이시여!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 왕이 되달라고 할 때 그는 비로소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 20년이 흐른 후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대요. 와,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으니까요. 어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의사? 선교사? 아니면 대통령? 그래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주님이